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최록분, 예상지물 위주로 봐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동영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통해서 좀 기운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강의 촬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제 타강의 중에서 좀 바쁘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될 판례들이 몇개 있기는 해요. 다만, 우리 행정법은 타 시험 법과목처럼 최신 판례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역대 출제된 것들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지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최상판 마무리 정리 교재로 활용하는 법은 항상 예상 지문, 기출 지문 먼저 보고 물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판례의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은 제가 다 추출해서 쟁점별로 해서 예상 지문으로 따는 거예요. 객관식 지문뿐만 아니라 사례 기록에 주관식 대비가 필요한 부분들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처분의 근거법률이 개정된 경우 처분에 적용되는 법은 처분시법이죠. 14조 특히 2항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게 사례로 나올 수 있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4조 3항이죠. 원칙적으로는 행위시법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요, 위반 행위 시 법령, 즉 보면은 처분 행위와 위반 행위죠. 형법하고 똑같아요. 위반 행위와 제재 처분이 있어요. 중간에 법이 개정된 거죠. 그럼 얘는 국법, 얘는 신법. 행위시법조에 따라서 위반 행위 시에 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얘는 뭐예요? 형법하고 똑같습니다. 유리한 변경이 됐을 때. 유리한 변경이 됐을 때 법정 보고에서 나왔어요. 국법은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6개월 이하였어요. 그런데 반성적 고려로 법이 개정되면서 신법에서 3개월 이하로 나옵니다. 이렇게 3개월 이하로 나왔는데, 이하로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나중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거예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기 전에 법정 보고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위반행위시법에 따라서 적법하다고 봤지만 지금 14조 3항에 따르면 이렇게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 경해졌을 때, 그때는 유리한 신법 적용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하만 영업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은 위법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죠. 특히 수험적으로 봤을 때 행정기본법 6조도 중요하고 6조 1, 2항. 특히 6조 2항은 올해 시험에서 기간 계산을 하게 시험을 냈어요.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중요하다고 워낙 강조했죠. 그렇다면 올해 강조할 거 뭐냐? 12조 2항과 3항입니다. 자, 이거 작년부터 제가 A급이라고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 많이 했는데 정말 올해 딱 나왔죠. 내년은 이겁니다. 14조 2항, 3항. 특히 3항으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물론 2항도 과거의 시험에 많이 나왔죠. 신청 시와 처분 시는 이 앞에예요. 만약에 신청 시에 법이 있고 처분 시에 법이 있는데 뭐 거부 처분이 나왔겠죠? 법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국법이 아니라 처분시에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 위반이나 또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일 때 예외로 국법인 거고. 다음 위반행위와 지금 이 후문이죠. 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제재처분 사유의 법이 바뀌면 이때는 위반행위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 얘는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 얘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식인축 위반일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참조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조점은 키워드 잡아볼까요? 법령이 개정됐을 때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런 것들 뭐 틀리게 잘안 내죠. 경과 규정 부칙 얘기하는 거죠. 처분 당시 시행하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신청 시의 국법이 아니라 거부 처분 시의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뭐라고요? 신뢰보호와 신의칙 위반일 때는 예외가 인정돼서 신청 시에 국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을 할 때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위반 행위 시에 시행되는 그러한 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는 지금 14조 3항의 본문 얘기하는 거죠. 다만 유리한 변경일 때는 제재 처분 시에 유리한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건 꼭 알아둬야겠네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산업직접법. 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제가 해커스 조회, 아침 조회 하면서 학생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산업직접법 관련해서 입주
입주 계약이 나와요. 특히 산업지침법에 따른 산업단지가 나옵니다. 산업단지가 나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다 한번 볼까요? 산업단지 입주 계약 자체는요, 공법상 계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 얘가 뭐라고요? 얘가 처분이라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 해지는 처분지에 관해서 시험에서 우리가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언제 나왔어요? 의약품 조달 계약에서. 그때 한번 정도 쓸 쟁점이긴 하지만 정확히 출제는 안 됐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직접법, 줄이면 우리가 산업직접법이라고 불러요. 산업직접법에서는 계약 해지에 명문의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고요.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법에서 법적 효과로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했을 때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가 있고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처분이 될수 있다고 했죠. 자, 주의하십니다. 이게 처분이기 때문에 보세요. 입주 계약을 해지하는 건 침익적 처분이겠죠. 침익적 처분이니까 우리 시험, 모의고 다 나온 거예요. 이때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도원이 이거 잘못 가르쳤다. 공법상 계약에 절차법이 적용된다. 저는 그런 말한적 없어요.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 적용사항이 아니죠. 계약해지의 처분성이 인정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쏙 빼먹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때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해지가 후발적 사정이라면 얘는 이 처분은 직권 철회의 성격을 가질 수 있죠. 원시적 하자라면 직권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익형용 원칙이 적용된다. 다 지금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제가 말하는 시험을 기준뿐만 아니라 법무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나오면, 계획자가 나오면, 계획 변경 청구권 인정한 네 번째 판례죠. 이것까지 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시정명령에서 부여된 시정기간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인데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 계속 엄격하게 해야죠. 핵심 키워드.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안 된다. 이건 뭐 형법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문으로 만드니까 이 부분 기억해야 돼요.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 해석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건또 아니에요. 왜? 제재 처분 규정은 불리하지만, 그렇지만 문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이거네. 문언에 가능한 범위 내라면 목적론적 해석에 허용되는 것은 당연한. 아니, 선생님, 목적론적 해석이 왜 가능해요? 가능한 걸 여러분은 맨날 경험하고 있어요. 뭐예요? 만약에 제재 처분이 있어요. 제재 처분이 재량이냐? 보통은 재량이죠. 재량인지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법규에, 체제 형식 문언, 다음에, 당의 행정 분야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판례 키워드. 주된, 목적과 특성. 여기서 목적에 맞게 유기적 해석하잖아요. 이게 바로 목적론적 해석이에요. 맨날 썼었잖아. 즉, 제재 처분이라는 이런 침익적 처분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규의 체제 형식 문언, 이게 물리적 해석, 유기적 해석은 당의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에 맞게 해석해 봐라. 이게 목적론적 해석이잖아요. 문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불리한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한계를 넘어서 문언에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 물리적 해석의 범위를 문언의 해석을 넘어서 유추 확장이 안 된다는 거지 일체 불리한 내용의 법령 해석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거 아니고 목적론적 해석이 항상 부정되는 거 아니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끝이에요. 자, 이럴 때 예상 지문을 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해서 핵심 키워드는요. 이것만 잡으면 돼. 사실은 침익적 처분의 근거법규 확장 유추는 안 된다. 맞고 여기서 주의할 거. 여러분 보세요. 지문에서는 쉼표가 나오면 앞뒤 문장을 별도로 봐야 돼요.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고 막 이럴 수 있거든. 앞에는 틀린데 뒤에는 맞으니까 제대로 안 읽으면 맞는가 보다. 여기서 틀렸는데. 유추 확장. 사실 얘는 따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봐도 돼. 안 된다. 이건 맞고. 문언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유추해서 아니 되고 이것도 맞아요. 불리한 내용의 법령에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문언에 가능한 범위면 가능합니다. 목적론 쪽에서 그 목적은 입법자 입법 취지를 살펴서 결정하게 되겠죠. 다음. 산업직접법 42조. 이거 뭐 조문 알 필요 없어요.
6개월 내에서 시장 영향을 한다. 이게 반드시 6개월? 그럼 재량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6개월 범위 내에서 시장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이겠죠, 당연히.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해석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해석 아니에요? 고지시각에 무조건 6개월? 이건 아닌 거죠. 다음, 교육평가 승인 반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교육장에 자 뭐라고 했냐면 휴양 콘도미니엄이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행위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교육환경평가를 할 때 뭐예요?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허가는 예외적 승인이죠. 교육환경의 부적법함, 유해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리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허가, 즉 승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콘도미니엄, 이게 콘도미니엄이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법령에 대한 추상적 해석만 해줬어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해 주겠다는 건 아니죠. 왜냐면 해당 실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콘도미니엄이 원칙적으로 유해시설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주변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종적인 승인 취지의 공적견을 포함형으로 보기 힘들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예 예상 지분도 안 딴 거예요. 다음. 사인의 공포행위는 항상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좀 한번 볼까요? 지승계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이때의 수리는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 중 수리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승계 신고가 되면은 양도인의 지위는 소멸, 양수인에게는 지위 설정,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했죠?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을 위주로 보세요, 이럴 때는. 여기 한번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지위승계 신고로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준법률 행위죠? 왜냐? 양도자에 대한 허가 취소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해준다.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택시에 관한 여객 장롱차 운수 사업 면허를 승계했을 때는 이 말이 맞죠.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이거는 뭐 사례에서 워낙 많이 했어요. 사례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좀 볼까요? 신고 의무가 자 일정한 영업 면적을 변경하고 이럴 때 신고 사항으로 간단히 되어 있는데 그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영업적 면적을 자기 자의적으로 넓혔어요. 그리고 그걸 양도했어. 그럼 양수한 자는 여전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증가된 면적의 영업적을 지금 물적 상태로 승계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 양수한 자도 역시 이 양수한 자가 신고를 해야 될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시정명령이 대성되겠죠. 당연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예를 들면 신고해서 영업장 면적 등을 증액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렇게 무신고 행위로 불법하게 하다 넘겼으면 그 물적 상태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수인이 이 부분에 관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영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대물적 처분인 겁니다. 이런 대의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은 당연히 승계받은 양수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에요. 다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네요. 자, 과징금, 자진신고제에 대한 과징금 감면, 이거 우리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왔죠. 과징금 산정 기준 같은 경우는 재량규칙에 불과합니다. 과징금 대상자를 새로 정해라. 그럼 그때는 재량규칙이 아니겠지만 과징금 산정 부과에 대한 그런 세부적 기준을 정할 뿐이에요.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니까 재량조치입니다. 과징금 자체가 재량이잖아요. 재량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했다. 재량준칙입니다. 기존 체계에 있는 판례하고도 거의 내용이 유사해요. 자, 이거는 뭐 기출질문만 볼까요? 과징금 감면 등 과징금 세부 기준에 관한 것이 재량준칙이죠. 재량권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과징금 산정 기준 정하는 거 재량이므로 그 기준이 헌법 등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의 의사나 가급적 존중되어야겠죠. 재량 판단은
재량준칙은 내부의 상황 효력을 가질 뿐 대적 구속력 없다. 따라서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이건 뭐 이론적으로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특히 얘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서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 선례가 필요하냐? 판례. 선례가 필요하다. 그때 많이 쓰는 거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을 때 평신자. 특히 자기구속 원칙 적용 법리로 많이 나왔어요. 자, 다음. 과징금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과징금 고시하면 재량준칙만 떠올리면 돼요.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종류죠.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임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냥 내부적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이 필요 없는 거죠. 다음. 자, 다음은 산재법. 산재법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동행 프로그램이나 해커스 아침 조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산재법 관련해서 사업자 종류 변경,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이거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최상판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합니다. 사업 종류 변경 결정 같은 경우는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나중에 산재보험률이 바뀌어요. 따라서 이게 처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하자 승계를 부정한 판례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자 승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관해서 시행령에서요. 시행령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을 정한 거. 구체적 인정 기준이에요. 새로운 질병을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시에 불과하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즉,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 그러니까 위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산재법상 또는 삼재법 시행령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정한 거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상 질병은 이걸 구체적으로 예시한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시 규정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이 만든 고용노동부 고시 이것도 뇌혈관 질병인 심장 질환 뭐 이런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해서 산재위원 불승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불승인 처분 후 개정된 고시 규정과 개정 취지를 참작해서 상당히 인과관계 조무를 판단할 수 있느냐? 핵심은 이게 예시라는 거예요. 예시라는 것과 그리고 예시 규정인 시행령 별표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거 얘가 예시니까 얘도 예시겠죠. 여기서 규정이 없으면 산재법으로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이 판례의 핵심이에요. 자, 그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산재법 시행령 별표상 보기 좋게 해놨어요. 업무상 질병, 이 단어 기억하시고, 구체적 인정 기준.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걸 예시한 것을 불가하다. 따라서 그 기준에서 정한 거 외에 업무와 관련된 질병은 모두 배제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 예시에 불과하니까. 한정적 여거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시행령 별표상 산재법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심혈관, 뇌혈관, 이게 참 요즘 추워지면 이게 더 어르신들이 위험하죠.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거. 대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성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볼수 없는 거죠. 예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고시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냐는 거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행정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은 고시 같은 행정규칙이나 내용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규상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걸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롭게 권리물을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있는 그러한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거꼭 기억해야겠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얘도 마찬가지로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유임을 받은 규정인데 이게 5국공채에 올해 출제가 됐어요. 얘도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토개혁법 58조 1항 4호에 보면 뭐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있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원심까지는 법령부총리 행정규칙으로 봤어요. 실제로 2심까지는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얘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즉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봐버립니다. 두개 기억하세요? 이 운영지침과 두 번째 산재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이둘다 뭐다? 둘다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논리는 뭐예요? 개발행위허가의 운영지침은요. 그 지침에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즉 새롭게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규상을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어떤 논리를 취하냐면 시행령 규정조차 예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새롭게 뭔가를 창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시 규정에 불과한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이 고시도 새롭게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다 행정규칙. 시험 막판에는 논리가 필요 없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지침 기억하세요?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또 아니야. 운영지침. 지침자 기억하세요? 운영지침. 그냥 내부적 지침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냥 내부적 지침. 따라서 내부적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산재법상 그 질병 관련된 그런 사업 정한 이 고시도 예시 규정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한 것은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둘다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 이둘다 별표 쳐놓을까요?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은 뭐 우리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재량준 그 형량명령 원칙의 행정절차법의 입법화 작년에 돼서 시행됐기 때문에 그분이 조금 의미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기출지문과 예상지문만 보면 되겠습니다. 2반 개별청이 있는 거죠. 계획변경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는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냐? 이반 제안, 계획변경 신청이죠. 신청을 그대로 수용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있어요.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판결의 효력. 그런데 행정청이 나왔다. 기속력 얘기하는 거죠. 이건 여러 번 물어보고 있어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왔죠. 근데 예상지문 조금 더 볼게요. 이반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행정청은 그 이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속력의 한계를 일탈한 기본적 사실관계 독립성이 없는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 만들면 막 나중에 보면 따라해. 다음, 이반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함에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잘 보세요.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면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계획재량의 한계 이게 형량명령이죠.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조심하세요. 판결의 효력인 기속력과 행정청이 새롭게 수립한 계획이 내용상 계획재량의 법리에 따른 형량명령 원칙을 준수했는지는 별개입니다. 판결의 효력에 따른 기속력 위반만 아닐 뿐이야.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새로운 사유로 새로운 처분을 발령했다면 일단 기속력 위반은 아니지만 그 새로운 사유에 따른 이러한 처분의 성격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이 과연 형량명령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별도 심사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아주 아주 어려운 지문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변별력 있는 킬러 문항이 되겠네요. 순간적으로 착각이 딱 쉽게 돼 있어. 기억하는 게 기속력 위반인지 여부와 기속력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량명령 원칙을 준수했는지는 별개로 심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